12월의 산물 윤보영 나를 위해 애쓴 11월을 보내니 12월이 웃고 다가섭니다. 이제 이 한 달은 새해 맞을 준비에 바쁠 테고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도 많을 테지요. 그럴수록 여유를 갖고 잊고 지낸 사람들에게 안부를 물어야겠어요. 가슴 찡한 감동을 담아 고마운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도 괜찮겠지요. 부지런히 달려온 내 1년이 일생의 튼튼한 주춧돌이 될 수 있게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해야겠어요. 12월이 나처럼 행복하게 내가 12월처럼 행복해지게